안녕하십니까.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 5년의 안덕종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이 최근 3일 동안 갑자기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이는 몇 살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아프리카에 가 있느냐, 무슨 돈으로 가 있느냐, 무슨 자금으로 가 있느냐 등등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돈으로 가 있느냐.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알려면 먼저 또 유엔을 알아야 됩니다. 유엔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지 않습니까? 유엔이 근데 왜 태어났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피폐화되고, 뭐, 사람들도 많이 죽고, 건물은 많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끔찍한 전쟁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 앞으로는 우리 지구상에 이런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만든 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두 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죠. 이것이 이제 유엔 깃발인데요. 유엔 깃발을 보면 이제 평화를 상징한다는 게그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지구고요. 지구를 이 올리브 잎이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잎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구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가 중앙에 이제 북극점입니다. 북극. 북극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세계 지도는 위에 북극이 있고 밑에 남극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세계 지도를 봐왔는데, 지금 중앙에 북극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소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깃발을 만들 때, 이제 미국, 소련, 이제 양국가의, 어떤 땅덩이를 크게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미소 양국이 합의하에 이제부터는 이제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하에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좀 한국인으로서 아주 명예롭게도 그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했다는 거죠.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 유엔 사무국 건물이 있는데, 거기 13층이 아마 사무총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10년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거는 정말 한국인의 이제 자랑입니다. 세계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많은 국가가 파괴되고 또 많은 어떤 고아도 발생하고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해서 196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OECD DAC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OECD DAC인데요. 제가 뭐 원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OECD DAC이 1961년도에 출범하면서 ODA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ODA가 뭐냐면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은 이 ODA 사업의 그 일환입니다. ODA는 영어로 하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가지고 공적 개발 원조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공적으로라는 거죠. 공적으로 개발을 원조한다. 이 말인데,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개발도상국을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불렀죠, 후진국. 근데 요즘에는 막 듣는 후진국 기분 나쁘다. 그래서 개발을 도상이 하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란 표현을 쓰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원조, 이것이 바로 ODA입니다. 이 OECD DAC은 총 회원국이 현재까지 한 30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30개 나라가 국제 개발 원조를 위해서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도대체 돈을 얼마를 내란 말인가? 그 기준을 이제 UN이 정했어요. UN이 정했는데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되면 GNI 대비 0.7%를 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권유 사항입니다. 그럼 GNI가 뭐예요? 국민 총소득이죠. 국민이 그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벌었는 총소득에서 0.7%를 이제 내자. 이제 라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얼마를 내느냐? OECD DAC이 1961년도에 창립했는데 우리나라는 뭐그 당시에 워낙 가난했으니까 거기에 회원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가 OECD 다하게 가입한 연도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0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가입하고 우리도 돈을 내겠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재 돈을 얼마 내느냐면 대한민국은 3조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3조.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유엔에서 정한 GNI의 0.7%를 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3조는 그 GNI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 GNI 대비 한 0.1% 정도를 지금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3조입니다. 3조.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약간 좀, 어떤, 좋지 않는 목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너 한국 뭐 그렇게 잘 산다 그러고 뭐 경제 10위의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돈 내는 거는 0.1%밖에 안 내느냐 이렇게 이제 약간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이카가 약한 1조 정도를 이제 코이카가 무상 원조로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제 새마을 세계화 재단은 약한 100, 그 코이카가 1조라고 그랬잖아요. 코이카 1조에서 공을 두개뺀약한 100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자금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죠. 근데 애시당초 근데 유엔이 GNI의 0.7%를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소속 회원국들이 30개국인데 그 30개국 나라가 정말 그 자기 GNI 국민 총 소득의 0.7%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평균을 내보니까 약한 0.3% 지금 그0.3%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GNI 대비 0.7%를 초과해서 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한 나라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유엔이 정한 0.7%보다 이제 더 넘어서 국제개발 자금을 내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역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간 한 40조를 이제 개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많죠. 한국은 이제 3조인데 미국은 40조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까운 대한민국의 세금을 왜 그런 데 쓰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도 뭐 일제 치하 그리고 6.25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못 살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죠. 아프리카보다도 사실 더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한국보다 훨씬 더 부자인 나라였죠. 지금 제가 여기 세네갈에 있으면서 그 여기 이제 선박 관련 이제 선원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한 번씩 얘기해 봅니다. 동원 참치가 이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갔을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가.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앞에 가면 완전 거기가 그 황금어장, 골드피시라고 해가지고 막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코트디부아르의 어떤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 1980년대에 이미 코트디부아르 영화관이 지금의 어떤 한국의 영화관 시스템을 거의 닮았고,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아프리카의 그런 아주 좋은 영화관에서 사람 한 명만 가도 영화를 틀어줄 정도로 코트디부아르가 그렇게 부자였다고 해요. 지금은 뭐 한국이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오히려 코트디부아르를 돕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6.25 전쟁 맞으면서 피해된, 아주 큰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도 이제 OECD 닥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도 뭐, 미국을 통해서 밀가루 원조라든가 어떤 식량 원조를 아주 많이 받았죠. 그때 받았던 그 고마움을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다시 이제 제3의 개발도상국에게 이제 베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OECD 닥의 이제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유엔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즘 그 한국에는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추천하기로는 이 청년들이 한국에서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유엔이라는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엔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앞에 붙어가지고, 인터내셔널 퍼블릭 서번트 해가지고, 국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유엔에도 취직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유엔 밑에는 17개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 있는데, 뭐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명해진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WFP라고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는 이제 유엔의 그 FAO라고 있습니다. 식량 농업 기구인데 그 밑에 산하 기관인데요. 그러니까 WFP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딴한 가지죠.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어떤 좀못 사는 나라에 어떤 식량 원조에 아주 큰 일익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WFP가. 사실은 이제 원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기관, 코로나 관련 된 어떤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실 WFP라는 어떤 식량,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제1의 어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제1의 어떤 문제다, 식량 문제다. 그래서 이제 WFP가 받았지 않습니까? WFP는 어떻게 보면 진짜 물고기를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원조해주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북한에 식량을 원조를 해줄 때 WFP를 통해 가지고 WFP가 식량을 원조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새마을은 뭐 사실 물고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새마을은 워낙 자금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새마을이 잘하는 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새마을도 향후 정말 몇년 안에 어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마을은 진짜 물고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여기 아프리카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원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물고기를 주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만 보면 뭐 좋은 품종을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농기계, 콤바인, 이안기, 트랙터를 갖다 준다거나 그거는 정말 아주 쉽죠. 돈만 있으면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 기관, 물론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만은 여러 기관에서 아프리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바로 농업 기술입니다. 농업 기술. 기술을 가르쳐 달랍니다. 기계를 달라, 품종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세네갈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아,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그동안 왜 그 다른 어떤 ODA가 농업 기술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뭐 품종만 주고 행사하고 또 농기계 주고 행사하고 그 토지만 만들어주고 행사하고 끝나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개인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통일벼 보급할 때 누가 어느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그 댓글을 달았대요. 오늘요. 우리나라도 농가에 통일벼 심어라 통일벼 보급할 때 약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양기라는 기계가 나왔을 때 이양기 보급하는데 약 1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이곳 세네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여기 농민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오히려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저에 대한 그 안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그럽니다. 차라리 그냥 돈만 주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차라리 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농업기관이 있는데 그런 농업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여기서 세네갈에서 이제 보다 나은 수량 향상을 위해서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그렇게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빛은 보이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희망을 품고 있고 우리 새마을이 하는 방식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 정말 이 아프리카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은 하드웨어를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이것이 곧 새마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새마을을 이해해 주시고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또 오늘 또 한 분은 또 고맙게도 자기는 정말 안티 새마을이었다. 새마을을 정말 싫어했는데 제가 하는 채널을 보고 새마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다시 한번 다르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또 댓글까지 또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뭐 이 채널이 정말 작지만은 어떤 이런 작은 불꽃이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아가서는 어떤 아프리카 세네갈,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 좀 퍼지기를 저는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UN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OECD DAC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금액을 원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새마을이 어떤 일을 하고 새마을의 위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